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드디어 엑스마우스에서 주간 채집을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도마뱀들의 발자국들이 너무 많고, 여기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소니데빌이라는 그 도마뱀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여기 관리하신 순찰하던 분에게 여쭤본 결과 여기 소니데빌이 가끔씩 발견이 된다고 행운을 빈다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여기가 확실히 채집지인 것 같고,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거를 조사해서 왔습니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서 막 일주일 넘게 해야 한 마리 볼까 말까 것 같고, 막 한 달 있어야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아침 7시쯤이어서 굉장히 탁 트여진 곳에서 지금 모니터 굴을 찾아서, 모니터가 지금 잠자고 있을 시간에,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 빨리 지금 굴을 찾아서 파서 우선 모니터 먼저 보고 싶은 마음에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와, 진짜 넓죠? 여기서 언제 다쳤죠? 그래도 즐거우면서도 힘드네요. 뭐죠? 이 모니터 여기. 어, 그러네. 그치? 자, 여러분,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보던 굴이 이런 굴이거든요. 근데 있을진 모르겠어요. 한번 파볼게요. 어, 이건 잘 안 파진다. 뭔가 느낌이 없어요. 와, 여러분, 땅을 파던 중에 흰개미 집이 땅에 있었나봐요. 초기 본체인 걸로 보여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입구에서 굉장히 열심히 막고 있죠. 야, 한 마리 먹어봐야겠구만. 흰개미도 자연에서 이제 생존할 때는 한 번씩 먹어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온 김에 한번 여기 큰 친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흰개미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아, 지금 땀이 비 오도록 떨어져요. 진짜 많이 흘리죠. 어, 저 잠시 먼저 먹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확대. 오, 맛이 달짝지근. 한번 드셔보시죠. 오, 달짝지근해요, 진짜. 여기 흰개미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개미입니다. 끝맛이 좀 짭짤하고, 어, 내 땀 맛인가? 뭐 레시피인데 이거? 오, 저는 안 씹혔어요. 오. 아무 맛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니? 아, 이런 식으로 땅부터 해가지고,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구만. 덮어줄게요, 이거. 자, 어, 다시 한번 드신다고요? 아니요.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어디 갔죠? 아, 저 있구나. 어, 무슨 도마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줄무늬 슬라이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친구가 지나가고 있는 걸 우선 발견을 했습니다. 어, 왜 저희 쪽으로 오죠? 관심 있나 봅니다. 귀여워요. 실제로 보면은 크기는 대략 한 10cm 좀 넘는 그런 도마뱀이에요. 지금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움직이지 않으면 찾기 힘든 그런 도마뱀입니다. 뿌리 흔드는 거. 어디요? 뿌리 흔드는 거. 전 또 까먹었어요. 어디 있는지. 네, 아, 들어가는구나. 꼬리를 흔드는 거. 잡으실 거죠? 네. 뭐 잡으신다고 하면 근데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빨라서. 너무 빠르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이 풀 자체가요, 날카로운 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고, 저렇게 보호 장갑을 껴야지만 그나마 저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뭐죠? 아, 캥거루 뼈다 본가 보다. 와. 자, 지금은 다양한 도마뱀들을 찾으려고 엑스마우스에서 또 다른 포인트, 다른 협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원래 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협곡의 한 일부분인데, 와, 물이 싹 말랐어요. 그래도 이런데 실제로 모니터들이 정말 많이 오가는 그런 길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겠습니다. 진짜 보고 싶네요. 오, 깜짝이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캥거루 닮은 그 야생동물 이름 까먹었는데, 그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와, 정말 깜짝 놀랐네요. 지금 저기 동물이 저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귀엽죠? 와, 여기 야생동물을 여기서 발견할 줄이야. 안녕.
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저기를 저렇게 올라가? 바로 앞에 있어요. 와, 이게 두 마리 있습니다. 이거 캥거루 말고 어떤 거죠, 이게? 왈라비인가요? 동물원에서 봤던 친구들이잖아요. 와.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나무 뿌리가 액세처럼 자라. 이게 약간 덩쿨 형식의 나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딱 달라붙어 있어요. 와, 근데 여기서 앵무새가 날아갔거든요 아까. 지금 걷고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찾아서. 분명한 거는 이런 환경이, 모니터가 있는 환경, 이거 지금 수없이도 얘기한 것 같은데 참말로 이상합니다. 여기는 협곡이 만두만두입니다. 진짜예요? 만두만두 협곡. 못 믿으시겠다고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와, 여러분 지금 모니터인데 지금 여기 로드킬 당한 모니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주치 얼마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와, 꽤 안 된 것 같아요. 사이즈가 엄청 나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큰 사이즈인데. 손톱봐. 손톱 왜 저거 어째 이래? 엄청 날카롭네. 와, 불쌍하다.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네, 그리고 너무 멋있게 생긴 친구인데 지나가다가 제 생각에 그냥 밟힌 게 아니라 팍 치인 것 같아요. 아이고, 색감이 정말 이쁜 친구인데 처음에 보고 싶었던 이 모니터를 살아서 만나고 싶었는데 우선 첫 번째 친구는 좀 아쉽게 죽은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친구였을 텐데 이 발톱 보면요 이제 굉장히 날카로워요. 힘도 엄청 세기 때문에 이게 확 박히면은 살에서 피가 철철 흐르거든요. 이따가 만약에 진짜 살아있는 모니터를 만나게 된다면 안전하게 여기 잘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착각일 수도 있는데 약간 호흡 아직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이고,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다 찾았던 그곳입니다. 단지 우리가 못 찾았을 뿐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다가 죽어 있는 거죠. 아, 캥거루 도망간다. 안 돼. 오, 캥거루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나요? 아하, 귀여워. 아기 같은데? 캥거루가 생각보다 여기 호주에서 상당히 많은데 또 로드킬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고라니처럼요. 맞죠? 캥거루도 도로 가다가 툭툭 뒤로 보였네요. 자, 아쉽지만은 로드킬 당한 우리 모니터 보고 나서 여기 얄디 내추럴 월크 한 40분 소요되는 곳에 왔는데 1.2km 구간 짧아요. 여기 보면 도마뱀이라든지 바다거북이 등등등등 표시가 있는 곳인데 한번 여기를 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 지금 도마뱀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오, 보이시나요? 오, 도망가다. 들어갔어요. 공으로 들어갔어요. 오, 이쁘다. 아, 공으로 들어. 아, 네. 들어갔어요? 아이고, 아프다. 아이, 아깝다. 아이고, 여기가 지금 이게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오, 닭가시입니다. 여기 굉장히 날카로워요. 아쉽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오, 많이 부네요. 현재 온도는 30도 후반인데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조금 더 저희가 이 더위에서 버티면서 이렇게 사냥이죠, 사냥. 사냥을 하는 게 좀 수월해졌습니다. 여기가 경치가 굉장히 좋죠. 물가 근처이고 이거는 기수로 추정이 됩니다. 아, 여러분 지금 여기가 하나 찾아냈는데 여기에 박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와, 지금 여기에 검은 것들이 싹 다 박쥐인데 지금 울음소리를 내면서 무언가 소리를 내면서 신호를 주고 있어요. 와, 지금 호주에는 박쥐들이 좀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두 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박쥐 수백, 수천 마리가 여기만 해도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얼굴은 잘 안 보여요, 어두워서. 근데 박쥐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봅니다, 여러분. 약간 섬뜩하기도 한데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와, 바람. 자, 무튼 이렇게 박쥐도 자연에서 이렇게 많이 보는 거 처음이네요. 와, 대략적으로 어디 곳에 박쥐가 있는지 여러분들 질문이 가시나요? 지금 박쥐가 소리를 너무 시끄럽게 내서 조금 사운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라 섞여서. 진짜 이런 곳에, 와, 맹그로브 나무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 줄은 상상을 못 했습니다. 이야, 자연에 있는 박쥐라니. 여기 새 왔어요, 새. 귀여워. 뭐 먹으러 왔니? 우리는 뭐 주는 사람이 아니란다. 자. 진짜 오네. 자. 아, 깃 세우는 거 봐. 자. 자, 여기, 여기. 아, 귀여워. 봐봐. 자. 다리가 되게 짧고 머리에 깃이 하나 나 있어요. 얘들이 근데 쓰레기 전데 이거 지금 보고 먹을 거 아닌지 아는 겁니다. 먹을 거 있으면 바로 왔을 거야. 이번 탐험으로, 이번 탐사는 그래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쥐인데 제가 봤을 때 과일 박쥐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굴 안에서 쉬는 게 아니라 맹그로브 그 나무에 수백 수천 마리가 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자체가 너무 신기롭고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박쥐가 모여 있는 거는 자연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처음에 너무 시끄럽고 해가지고 처음에 모니터가 동물을 잡아먹는 줄 알았습니다. 뭐 새 둥지를 가서 턴다든지 아니면 야생 동물의 굴을 들어가서 뭐 땅을 판다든지 그래서 모니터가 사냥을 하는 줄 알았는데 박쥐가 서로 무는 거였습니다. 물론 바람소리랑 소리가 조금 듣긴 그랬지만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